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행 관광 가이드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경희대 관광학부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학생부에서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어 성적을 높이려면 어떤 영역에 주력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상담 학생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굉장히 밝은 학생이네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이드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되고 네. 싶었던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여행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여행 다니면서 그 가이드분들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상담가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중간고사 기간 중인가요? 아니요, 아직 조금 아, 남았어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죠? 네. 네, 영어는 준비 많이 했나요? 하고 있어요. 영어를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죠? 예, 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네.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저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학생 자료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3, 수학 3.3, 영어 3.7, 사회 1.5, 국수영사 평균 2.7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인데요. 국어는 1학년 1학기 2등급에서 2학년 1학기도 2등급으로 이제 큰 변화가 없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4등급에서 2학년 1학기 2등급으로 등급 향상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시작해서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네, 국어 B입니다. 100분위 94.61%의 2등급이고요. 수학 A는 94.58%의 2등급이네요. 두 과목이 2등급이지만은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어는 4등급이고요. 탐구에서 사회문화는 1등급, 그다음에 한국지리는 4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2.6이 되겠습니다. 네. 3월달과 비교했을 때 국어의 경우에는 1등급이 향상됐고요. 수학은 변화가 없고 영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탐구에서는 사회문화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등급 향상됐고 한국지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에서 자율활동이 1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역임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1학년에는 역사 탐구반, 2학년은 세계문화 역사 기행반, 여행반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학년 49시간, 2학년 1학기까지 15시간을 했습니다. 수상내역이죠. 2013년도에 2학기 중간고사 우수상이 있었고요. 2014년도 1학기 우등상 교내 사회경시대 1위를 했습니다. 진로 희망으로는요, 여행 가이드, 여행 오퍼레이트고요.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은요, 1지망은 경희대 관광학과, 문화관광 콘텐츠학과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이나 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2지망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또는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수능 교과 영역을 보니까 정말 영어 교과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보기 전에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행 가본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있으면 소개해 줄수 있나요? 네, 제가 국내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많이 다녔는데요. 네. 그중에서 문경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경북 문경이요? 네.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네, 문경 세제가 걷는데 길이 무척 아름다웠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맛있었고,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이 이제 기억 속에 남는다는 말씀하셨고요. 이 관광 가이드 또는 관광 오퍼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 7, 8년 후에 이와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현재 준비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여행이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광 가이드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또 외국에서 온 분들도 안내를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아마 어학 실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학 실력을 좀 키우고요. 또 제2외국어에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도 꾸준히 향상을 시켜 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내신 성적은 현재 2.7등급이고 모의고사가 이제 2.6이니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2.7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교과 전형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오는 과정이 참 흐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향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2학년 2학기 성적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이제 관심을 갖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원하는 그 희망하는 대학에 이제 건국대하고 이제 경희대가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교과 성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등급대 초반 정도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교과 성적에 주안점을 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상 경력은 2학년 1학기까지 지금 현재 7건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외국어와 관련된 어떤 교내 경시대 수상 경력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사항은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관성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본인의 진로하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요. 과목별로 교과 학습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토론이라든지 발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수업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봉사활동도 현재까지는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다양하게 아주 많이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독서활동에. 그래서 관광 가이드로서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보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능동성, 또 진로에 대한 주도성, 관계 지향성 이런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목표가 확실하고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학생인데 영어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이 지금 경희대 관광학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일관성, 비교과 경쟁력도 좀 있어요.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족합니다. 진로 관련된 영어 성적이 좀 발목을 잡네요. 더 올리자. 모의고사 내신 성적을 더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0m에서 멈췄네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희망대학 준비사항을 70%로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지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그 70m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30m를 더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 교과에 대한 이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을 얼마만큼 준비해 왔는지 또 논술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논술 준비는 좀 하고 있나요? 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작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쭉 참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희망하는 대학에 역시 이제 교과전형 쪽으로 지원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아무래도 2점대 안으로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3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요. 그 준비하고 있다라니까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별로, 유리한 전형을 좀 맞는 전형을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현재 잘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교과 활동 쪽에서 조금 더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교과 학습 시간에 사회라든지 이런 교과 시간에요. 그 여행 쪽하고 또는 그 나라의 문화 쪽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고 그런 발표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속에 기록이 된다라면은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아무래도 이제 학습과 진로와 연관성에 대한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자기소개를 쓰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제 2학년 2학기의 중간고사 이제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잖아요. 이제 논술 전형은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대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이 각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어하고 수학이 현재 2등급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외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네 과목 중 두 개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 합이 4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에 충분히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꾸준히 논술 준비를 해준다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비교과의 경쟁력도 있고 앞으로 비교과를 좀 보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우선적으로 좀 챙겨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관광학부 문화관광 콘텐츠학과네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22명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를 보고서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지원 자격이 4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리더십 봉사 인재, 국제화 인재, 과학 인재, 본화 인재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리더십 봉사 인재 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신을 조금 더 높이고요. 리더십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같은 학교 이제 같은 학과인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도 22명을 뽑습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이고요. 수능 최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두 개 각 2등급이고요. 현재 충족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는 특히 이제 그 출결만 반영된다는 얘기는 학생부 30 중에 비교과도 반영되는데 그중에 출결만 반영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리 논술이라든지 또는 영어 제시문도 출제된다는 사실 확인해 주시고요. 경희대 사회계열 논술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서요. 본인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국대가 되겠습니다.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인데요. KU 자기추천 전형 7명 모집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면접이 2단계 이제 100%가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라는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 과제를 정해 결과물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학생부 상에서는 크게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대학의 KU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60에 이제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수능 최저는 두 개 합이 4등급이니까 현재 충족이 돼 있고요. 두 문항이 출제되고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건국대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경희대 관광학부에 진학하려면 학생부에 어떤 활동이 더 보강되면 좋을지, 그리고 영어 성적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영어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했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그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에 보강해야 될 비교과 내용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결과물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원들끼리 그 역사라면 역사 분야에 대한 어떤 한 파트를 정해놓고 이 파트와 연관돼서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결과물은 꼭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사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된 교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요 반드시 2학년 마무리될 때쯤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한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근데 특히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읽기 부분이 있지요. 독해 부분에서 거의 문제를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 독해 지문을 이제 매일 한두 지문씩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꾸준히 예습 복습을 통해서 내신 성적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영어에 대한 어떤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 주시고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말을 이용하면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상담 신청서에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부분 좀 조언을 좀 해주셨다는 것을 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 하나만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년에 가서요, 수시 전형에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소신을 갖고 지원해 보시고요. 수능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요,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는 자세로 갖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학을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중국어 통번역학과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9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제 100%고요.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개별 적성 면접인데요. 서류의 진실성, 전공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까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면접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 문화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있다라면 참여를 해서 강화를 해주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국어를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교과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학교에 논술 우주자 전형인데요. 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인데요. 수능 최저는 상당히 좀 우리 학생의 실력에 비해서는 좀 헐거운 편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대학은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지문이 출제된다는 것도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역시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서요, 도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오늘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많은 조언을 얻게 돼서 기쁘고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영어 공부 아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좀 더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에 맞는 전형으로는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3순위는 논술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으로는 내신 성적을 2등급대 초반으로 올리셔야 되겠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 중국어 통번역과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우수자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명의 고등학교 2학년 예비 수험생들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수의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